플렉스워시 상부 세제함 사용방법. 플렉스워시 상부 세제함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상부 세탁기 문과 상부 안전문을 열어주세요. 액체 세제와 가루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액체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왼쪽 액체 세제함에 기준선 이하로 넣어주세요. 아쿠아 패브를 분리하세요. 가루 세제를 사용할 때는 아쿠아 패블에 20ml 기준선 이내로 가루 세제를 넣어주세요. 20ml가 넘었을 경우 세탁물에 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. 아쿠아 패블을 먼저 세탁조 안에 넣어주세요. 빨래를 먼저 넣고 위에 아쿠아 패블을 올려놓는 경우 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. 세제가 옷감에 장시간 닿으면 변색의 우려가 있으니 바로 세탁해주세요. 유연제는 기준선 이하로 넣어주세요. 유연제를 기준선 이상 넣으면 넘쳐서 세탁 시에 먼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. 세탁이 끝난 후 아쿠아 패브를 제자리 보관하세요.